이게 뭐야? 뭔가 추파가 날라온 것 같은데? 웬 고무줄? 고무줄 총 쐈나? 쟤네가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은데? 저 다 큰 남자들이 저런 거 저런 거 갖고 논다고요? 아래 탄창도 있다니까, 이 반자동이야 반자동. 때려놓고 사과라네? 아니 너무 당당하다 표정. 뭐? 미안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 왜 그래? 아, 뭘 봐? 아 가자. 아 왜? 뭐? 뭐? 가자. 야 뭐 여자한테 저러냐? 아 너무 비호감인데? 야, 쟤 걔잖아, 임지환. 너 쟤 몰라? 몰라, 그 누군데? 유명한가? 임지환은 말이지, 우리 학교 30명밖에 안 되는 남학생 중 몇 안 되는 가장 잘생긴 애로. 귀한 남학생이야? 지환아, 이거 받아줘. 우리 반 송이랑 다정이, 명진이, 소희. 옆반 수진이, 지영이, 이거. 희진이, 채린이, 희정이 등등등해. 지환아, 내 마음이야. 애정을 독차지하는 고딩고 아이돌. 아이돌. 어. 인기남이었었네. 그 유명한 애가 임지환이라고. 어디야? 가고 싶죠. 아, 저런 데를 나왔어야 되는데. 와, 천하의 윤초희가 우리 학교 아이돌을 몰라? 아, 아이돌은 무슨. 잘 나가면 막 사과 안 해도 돼? 그건 맞는 말이지. 아, 못 봤나 보지. 그리고 너 제가 그런 건지 아닌지 본 거 아니잖아. 야, 박다영. 너 내 친구 맞아? 아니, 너 제 팬이야? 나 얼빠잖아. 팬이네. 남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2년제 미용고등학교에 다녔던 전 고1 때 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아서 남자엔 관심이 없었죠. 아, 미용고등학교라 남학생이 드물군요. 아, 그렇지. 없었을만 하네요. 남자친구 얘기 좀 해봐. 아, 다들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그치. 아, 좀 이따가 남자애들 몇 명 온댔거든? 오랜만에 재밌게 놀아보자. 남자애들? 남자애들도 불렀어? 동창회에서 뭐가 또 나오다. 이어지지 않아? 어, 임지환! 여기야, 여기! 어? 야, 진짜 오랜만이다. 왔어, 왔어. 어, 미용고 아이돌. 어? 너 고무줄 총? 그래, 그거야, 이거. 너 가자미 눈깔? 뭐? 가자미 눈깔? 내가 왜 가자미 눈깔이야? 아니, 학교 다닐 때 나만 보면 노려보길래 가자미인 줄 알았지? 근데 난 왜 고무줄 총이야? 네가 쏜 고무줄 총에 내가 맞았거든요. 아, 근데 나한테 관심 없는 여자한테 약간 시선 가지 않아요? 무조건이죠. 그렇죠. 난 고무줄 총 쏜 적 없는데. 그래도 그때 기분 나빴다면 미안, 사과할게. 와, 민주아 사과해. 자식. 뭐, 그래, 받아줄게. 잘하면서 은근 손 잡는 거야? 근데 너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예뻐졌다. 와, 필살기 쓰네, 필살기 써. 그래. 큰 그림 그리는 친구일세? 대박이네. 진짜 오랜만이다. 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 나 전공 살려서 취업했지. 넌? 난 대전에서 식당 알바해. 아, 오늘 진짜 오랜만에 쉬는 거야. 식당은 좀 의외다. 근데 성실한 면에 또, 그지? 너 피부 전공 아니었나? 학교는 그냥 빨리 졸업하려고 다닌 거고, 돈 벌라고 군대 다녀와서 일 시작했지. 군대도 갔다 왔구나. 뭘 들었다. 나? 나 왁싱샵에서 일해. 오랜만에 만난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욕심 많고 맞지. 꿈도 크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안 아파. 다음에 놀러 와. 분위기가 좋은데요? 어허. 오. 아, 이제 만나는 거구나. 잘 먹었어. 너 덕분에 내가 대전까지 나와본다. 야, 그러니까 내가 밥 샀잖아. 언제 한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로 올 줄 몰랐네. 마음이 있으니까 갔지.
마음에 없으면 절대 안 가지. 그럼요, 절대 여자는 안 가지. 무조건이지. 절대 안 가지. 절대 안 가지. 근데 차 끊겨서 어떻게 하냐? 어? 뭐야?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어쩔 수 없지 뭐. No! 그래도 임지한 이라는 얘기 듣는 거 재밌었어. 차는 이대로 첫차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어디서 기다리라고? 우리 집 갈래 이러지 또, 그지? 가면 안 돼. 그냥 우리 이대로 한 잔 더 할까? 그럴까? 나 대전 처음 와봤다 했지? 너가 마지막까지 풀코스로 대접해라. 그래, 좋아. 와, 이렇게 썸인데 서로 좋아하는데 차가 끊겼어. 어떡해. 한 잔 안 해? 약간. 어. 아, 하지. 해야지. 한 잔 해야지. 하지. 한 잔 해야지. 와. 안 취했어, 초이가. 조이. 아이고, 진짜. 조이. 안 되지, 저렇게 그래, 마시면 안 너무 되지. 너무 술을 마시면 어떡해. 젊은 처자가 참. 지켜줘라, 그냥. 그만해. 이래야 더 멋있잖아. 아니, 왜 이럴 때까지 먹어. 적당히 먹지. 아우, 언제 어떻게 무서워. 아우. 저기서 만약에,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남자가 나쁜 마음 먹고 한 단계 넘어가잖아요. 성범죄입니다. 어? 왜요? 바로. 동의 없으니까. 동의가 없었으니까. 자고 있는데. 아~ 자기 주량을 아직은 모를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먹었다가는 네. 저렇게 자기 방어선이 완전 무너질 수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조심해야겠네. 저는 지금 인사불성 상태라서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어이구. 확인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기 미쳤네. 미쳤어. 그래도 미쳤어. 미쳐. 어? 어? 뭐야? 뭐야? 관계 아니었네? 어? 어머! 뭐야? 뭐야? 여기서 위험해, 이제. 됐어. 속은 좀 어때? 너 뭐야? 나 왜 여기 있어? 어제 기억 안 나? 마지막에 너 엄청 취했잖아. 뭐? 내가 그랬다고? 아... 야, 윤초희. 네가 걱정하는 일.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걱정 말어. 멋지다. 정말이야? 나 출근해야 되니까 너도 빨리 가서 씻어. 출근하기 전에 역까지 데려다 줄게. 요즘 멋있어 보이는데? 멋있어, 멋있어. 괜찮은데? 얼른 씻어. 진짜, 진짜, 진짜! 그날 저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왠지 모르게 전 그가 좋아지기 시작했죠. 믿음직스러워지는 거군요. 들어와. 야, 여자 자취방 처음 와봐. 깨끗하다. 여자 자취방이 뭐 별건가? 그냥 평범한 방이지 뭐. 방으로 또 불렀어? 산 넘어 산이네. 아, 나 진짜. 아, 이거 너무 이거 심장이 쫄깃쫄깃한데. 미치겠다, 진짜. 아. 근데 되게 덥다, 그치? 아우, 저 여자들 목덜미에서 드러내면 안 된다는데. 저거 필살기인데. 예. 어머, 이 분위기 뭐야? 무슨 소리지? 혹시 너야? 어, 아무 소리 아니야.
알침 소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요새 유행하는 빵 좀 사왔는데 그거 먼저 먹을래? 그럴까? 그래 뭐래도 먹어라 그냥. 크림, 야 크림, 야 왜 붙여 크림을? 그거 무시 크림도 없구만. 미끼야 이거 미끼. 야 미치겠다 미치겠어. 맛있다. 야, 너 무슨 애기처럼 그렇게 붙이고 먹냐? 아이고. 잠깐만 있어봐. 아이고, 뭐 하는 짓이야? 야, 뭐 하는 거야? 어, 훅 들어오네. 이제 크림 다 지워졌네. 아, 근데 크림 진짜 맛있다. 꼭 입술로 해야 되나요? 손으로 하면 안 되나요? 좀. 아유. 야, 임지원. 우리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뽀뽀하면 어떡해. 어. 정 그렇게 억울하면 오늘부터 사귀든가. 어머. 아. 뭐? 너 무슨 고백을 그렇게 하냐? 둘 다 장인이구만. 왜? 싫어? 싫으면 그냥 나 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너랑 사귈 생각도 없으면서 야밤에 2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운전해서 달려왔을까? 어, 저 설레네. 좀 멋있다. 난 너한테 고백하려고 왔어. 뭐? 달려오는 2시간 동안 너한테 어떻게 고백할까만 생각하면서 달려왔다고. 2시간 생각하면서 달려왔대. 와, 난 저런 거. 미치겠다, 정말.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는 매일 대전에서 부천까지 왕복 280km를 운전하며 저를 보러 와줬고 저희는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죠. 오늘 좀 세네요. 아니 이제 성인이니까 조금 안심되네요. 아 성인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표정이 안 좋은데. 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뭘 다시 생각하라는 얘기지? 이젠 되돌릴 순 없어. 나도 솔직히 아이를 지운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아, 늘 저래. 하지만 우리가 모아둔 돈이라도 있어? 그치, 현실, 현실. 달에 3,400도 못 벌잖아. 너 애 나면 나 혼자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조심을 하지. 알잖아. 나 아직 일 배우는 중이라는 거. 하,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우리 도와주실 형편이라도 되죠? 또 형편도 안 좋구나. 그래, 알아. 당장 애 나오면 갈 곳도 없어? 보증금은? 우리같이 어리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애들한테 대출이라도 나올 것 같아? 그만. 그만해. 우린 돈도 능력도 하물며 도움받을 것도 없어. 이게 현실이야, 윤초이. 근데 애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뭐 어쩌라고 그러면? 그 전에 그 했어야지, 그러면. 지우라고 말도 못해, 사실은. 아, 그래. 네 말 1부터 10까지 틀린 거 하나도 없고 다 맞아. 맞아. 나도 알고 있어. 답 없다는 거. 근데 생명을 또 어떻게... 나도 지금 머릿속이 너무 하얗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아휴, 지금 답이 없다. 난 절대 지킬 거야. 무조건. 아, 초이야! 모성애가 또 이제 생기는 거죠.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라고 하거든요. 아, 24세 이하 그때까지 청소년이죠. 그치, 그러니까 자립 능력이 없는 거지. 그치. 무슨 능력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지.
근데 이제 두 사람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정말 두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준비가 됐을 때 계획해서 임신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네. 게 피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네.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성교육을 되게 어릴 때부터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코로나 때 락다운 되고 학교도 못 가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제 친구 이제 학부모들 보니까 성교육 선생님을 집으로 초빙해서 애들 성교육을 시키더라고요. 피임은 꼭 하라고. 중요하긴 너무 중요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못 막으니까. 못 막아. 아우, 속상하다. 어머니인가 보다. 허허. 엄마, 요즘 병원은 잘 다니고 있어? 좀 어때? 어디가 아프시지? 많이 괜찮아졌어. 약은? 약 안 빼먹고 잘 챙겨 먹고 있지? 안 빼먹고 있지.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어. 엄마 챙기는 딸이네. 근데 넌 혼자 자취할만 해? 그냥 그렇지 뭐. 집 나가면 고생인데 그래도 잘하고 있네. 잘 못하고 있는데. 아유, 어떡하냐. 엄마. 나 결혼 빨리 하면 어떨 것 같아? 아, 약간 돌려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결혼? 어디 말가치다는 소리를. 표정이 싹 바뀌었어. 너 엄마가 그랬지? 너무 무서워. 만날 놈들 다 만나보고 그러고 나서 천천히 하라고. 맞아. 엄마가 맨날 하는 소리 까먹은 거야? 애가 됐단 말 안 떨어지겠다, 입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 엄마 불러놓고 한다는 소리가. 엄마가 정말 싫어하시네. 그런 소리는 하려고 부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 아, 이제 눈치채실 것 같아. 너 설마 임신하고 그런 거 아니지? 엄마의 직감은 그죠? 맞죠? 그게 사실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 너 진짜야? 어떤 놈이야 그거? 엄마.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임신 중인데. 귓구멍에 무엇이가 안끼게 얘기를 해도. 엄마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서 이혼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죄송해요 엄마. 엄마가 힘들게 키우셨네. 몇 주야? 이제 4주. 엄마가 너무 비장하다, 엄마. 그럼 지우면 되겠네. 엄청 단호하시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애기가 다 듣겠어. 그럼 낳으려고? 낳을 거야. 고집도 있네, 우리 초희 씨. 아이고. 대체 왜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려고 해? 엄마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 엄마 너무 슬퍼 보이신데 진짜. 넌 나처럼 살지 말아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을 텐데. 나 이 약이 꼭 나을 거야. 그때는 안 들리지. 너 엄마 말 들어. 오해하지 말고. 엄마가 도움은 못 줘도 응원은 해줄 줄 알았어. 가 이제. 나 검진받으러 가야 돼. 응원이 안 될 거야, 그치? 그럼요, 저 상황에. 하려고 해도. 아휴, 어떻게 응원을 해, 처음부터.
먹장 원어주시지. 다 겪어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응원하니. 너무 아니까. 전 그렇게 어떠한 응원과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엄마와 연락을 끊고 헤어졌어요. 그를 겨우 설득해 아이를 낳기로 했지만 수중에 땡전 한 푼 없던 저희는 선택을 해야 했죠.